춘천 오봉산을 가기 위해 배후령 터널을 지나서 배후령 고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길가인 줄 알았더니 아예 이렇게 넓게 들어와서 공터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꽤 넓어요. 한 20, 30여 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네요. 한팔선 표지석도 있네요. 길을 건너서 배후령 정상으로 가요. 등산로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등산 안내도 0.4, 편의치. 1.3이잖아. 네. 1.7km면 되네요. 등산로 입구로 오봉산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봉 계단.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요. 처음부터, 거의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해발 600에서 올라왔으니까. 시작부터 고도가 거의 정상 수준입니다. 나무 뿌리가 또 계단을 만들고 있어요. 붓꽃 친구들. 반가워, 얘들아. 좀 경사가 있어서 스틱을 꺼냈습니다. 배후령에서 300m 올라왔고, 오봉산 정상 1.73 남았으니까 총 2.03km네요. 제비꽃이 색깔별로 다 있어요. 진짜 산 같다. 소나무들이 아주 우람하네요. 오봉산 제1봉. 어서 오세요. 지나서 계속 이리로 가겠습니다. 오! 와, 진심 놀래. 그 작은 돌멩이 가루가 미끄럽다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푸르른 산속 오봉산입니다. 철쭉, 진달래. 진달래.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생긴 건 생강나무. 생강나무. 새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1봉을 지나고 나서 내리막길이네요. 2봉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씩 긴장하고 있습니다. 뒤에 소나무들도 엄청 멋있어요. 왜 계속 내려가죠? 얼마나 올라가려고? 올라가요. 여기 소나무들도 엄청 우람하고 듬직하네요. 여기가 오봉산 제2봉입니다. 또 내려가네요. 3봉을 향해서 가봅시다. 계속 내려갑니다. 소나무가 이 주변이 다 엄청납니다. 이제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지네요. 허리가 날렵하게 휜 소나무도 있어요. 꽤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소나무들이 자꾸 멋있어서 발길을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느려도 그래도 너보다는 빠르겠지? 안녕. 열심히 가. 이거를 다 올라가면 저 위에 삼봉이 있나 봐요. 삼봉. 삼봉으로는 수고하셨어요. 정도전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달이네, 달이. 그렇지. 육교처럼. 시다. 양쪽이 절벽인 길이네요. 조심해서 가요.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능선에 소나무들이 길 양쪽으로 도열해 있습니다. 능선에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앞에 앞눈길도 멋있고, 이 위에 올라서서 보는 경치도 기차바이다. 아, 저기 소용화가 보여요? 사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조그만 다리도 건넙니다. 사봉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좁은 길 위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도 우리는 찾았지롱. 나는 뿌리가 드러난 소나무가 있는데 요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오봉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사봉에서 오봉 가는 길이 제일 힘들다고 하던데 엄청난 각도의 앞눈길이 나타났습니다. 절벽이에요, 저 옆에는. 기암괴석 절벽. 네 발로 기어가겠습니다. 스틱 접으라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그냥 갖고 올. 청솔바위라고 써있대요. 여기에서 청솔인가 보다. 아, 저 바위 사이에 뚫고 나온 뿌리 봐요. 뿌리 바위에 붙어 자라는 건 보통이네요. 아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와,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우와. 나로님이 직벽을 스틱을 4개 한 손에 쥐고 잘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아유, 거의 암벽 등반으로 아, 올라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주 포인트네, 여기. 한번 쫙 이렇게 돌려요. 돌려요. 암벽 등반해서 올라왔어도 여기는 오봉이 아직 아닙니다. 아, 또 내려가네요. 심상찮아요. 사봉에서 오봉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아주 각종 오르막길을 가네. 오, 저기 오봉이다. 드디어 오봉이. 짠, 오봉입니다. 소원탑도 있고. 야, 오봉산 정상석입니다. 해발 779m. 인증사진만 찍고 하산하겠습니다. 왔던 길로 원점 회귀합니다. 여기 왼쪽 소양댐 있는 데는 춘천, 이 오른쪽은 화천. 예, 오봉산이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봉에서 오봉 가는 길이 제일 길고 아니 힘듭니다. 1, 2, 3, 4봉 표시가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특히 사봉은 샛길로 올라가기 때문에 잘 찾아오셔야 돼요. 천천히 해도 5봉까지 1시간 반이면 올라가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충분히. 로프 잡는 구간 이외에는 이렇게 다 흙으로 산길 걷는 재미도 아주. 360m 내려가기만 하면 오늘 완전히 낙엽으로 뒤덮인 길이에요. 혹시 내려오는데 1시간 반 걸렸네요. 그러니까 우리 차밖에 없네요.
여기 배우령 주차하기 널널한데요?